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 공직사회 내부 관행에 대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타파에 제보된 한 사건을 보면 우리 군 내부의 인권 침해 수준이 심각할 뿐 아니라 인권 침해가 보고된 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공군 헌병대 소속의 이모 하사는 5년 전 선임들로부터 성추행, 폭행, 욕설 피해를 당해 이를 고발했지만 미미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뒤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음해하고 그 결과로 오히려 피해자가 공군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원근 PD가 취재했습니다. 한 군인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미련 많은 세상이지만 더 붙잡고 있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죽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죽어야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고생하셨고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이상한 거야.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버지는 그의 형에게 연락을 했고 아슬아슬하게 그를 죽음 앞에서 구해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 그러니까 아,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요. 진짜 죽으려고 했냐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진짜 죽으려고 했냐고. 자살 시도로 그가 겪었던 6년의 군 생활이 비로소 부대 담 너머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0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어려운 집안을 돕기 위해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이하사. 원래 어릴 때부터 경찰이랑 군인 쪽에 관심이 많았고 좀 그걸 꾸며가지고 형 추천으로 부사관 직업군인으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 집 근처에 공군 부대도 있고 어렸던 분이 봐가지고. 온갖 일을 겪었지만 열심히 복무한 덕에 지난 2012년 장기 복무가 결정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공군 수사관 양성 과정인 양성 수사관에 선발됐습니다. 군 수사관은 입대 당시부터 이하사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정 부끄럽지 않은 일, 부끄럽게 살지 않을 수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일을 이제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런 되게 많이 부풀었고 설레었고. 그런데 한 통의 이메일이 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되살렸고 수사관의 꿈도 날려버렸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안 된 것도 아니고 인성이 안 돼서 안 된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5년 전에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해임이 돼야 된다는 게 진짜 정말 억울하고 막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게 되게 완벽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군부대. 이하사가 2008년 군 생활을 시작한 곳입니다. 하사관 교육 수료 후 첫 근무지였던 만큼 힘들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하던 군 생활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헌병으로서 저는 이 군 경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적발을 하고 그걸 정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 걸 적발을 해서 보고를 하면은 오히려 욕하고 윽박지르고 부타하고 왜 보고했냐. 처음이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욕설, 폭언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폭행도 시작됐습니다. 폭행은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갓 20살의 하사가 견디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들어서 목 뒤쪽 이렇게 뼈 척추 쪽을 한 계속 때려서 계속 때렸습니다. 저를.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예,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냥 구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추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배가 때리는 거 맞아야 되고 선배가 성추행하면 당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그런 걸 당연시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는 다 당했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당해야지 똑같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성추행 당해야 되고 성기 만지면 웃어야 되고 계속되는 폭행, 폭언, 성추행에 그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하사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간부의 진급 축하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상사 한 명이 제 옆에 앉더니 계속 뽀뽀를 하고 혓바닥으로 볼이랑 막 귀를 막 핥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피하고 막 그랬는데 더 와서 막 빨고 이런 가슴 쪽이나 물어 뜯고 계속 되니까 진짜 힘들고 진짜 못 견디겠고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게 위에선 안 말렸어요? 그런 행동은? 그 사람들은 그냥 이해하면 된겠습니다 그런 걸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더 이상 버티며 살기 힘들었습니다 군 상담기관에 자신이 겪은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가족한테는 얘기 못하고 고민을 계속 하다가 상담을 받고 싶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고민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환경이다 보니까 환경 쪽에 상담을 하고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 홈페이지 감찰 결과 8명의 상급자들이 이하사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단 3명. 그것도 가장 낮은 견책에 그쳤습니다. 이하사가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압적으로 더 나아버리니까 막 주먹 책상으로 치고 욕하고 왜 말을 못하냐고 막 너 패고 싶다. 너 같아서 너 패고 싶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보통 정말 많이 있었고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하고 아닌 것 같다고 한 것도 많았고 그럼 지금 이 조사 결과는 굉장히 축소된 조사? 많이 축소됐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이하사에게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폭행 사실은 밝혀졌지만 이하사의 선처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났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 앞으로 등장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완전히 찍혔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예,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이하사는 다른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든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그의 입대 동기들에게도 이하사와 관련된 소문이 흘러갔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입대했습니다. 뭐 누구 있습니다. 이제 있고 누구도 있습니다. 하면은 아 걔 뭐 헌병 특기 뭐 이러면서 입에 끼 뭐 헌병 뭐 사고 치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안 좋게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부서간 선배들이. 소문이란 게 이제 돌고 돌면은 더 커지기 마련이니까. 왜곡돼서 그렇게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 고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소문은 그렇게 입을 타고 계속 도는 거죠. 피해 사실을 상담했다는 이유로 이하사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헌병인 이하사가
수사관 예비 과정인 양성 수사관에 선발된 것입니다. 양성 수사관은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해 자질이 검증되면 정식 수사관으로 임명됩니다. 정의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당한 것도 있었고, 제가 정식적으로 옳은 말 할 수 있고, 정식적으로 서열할 수 있고,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곧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쳤습니다. 양성 수사관으로서 수사계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13일, 이 하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휴가 중인 선임 수사관의 아이디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성 수사관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업무를 위해서는 선임 수사관의 계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급 부대로부터 온 메일을 확인하던 중 그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낸 사람은 양모 상사. 5년 전 이 하사를 폭행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징계는 받지 않았던 그 상사였습니다. 이 하사에게 문자를 보내 복수할 거라고 협박했던 바로 그 이름. 고민하다가 상사가 모르는 사이인데,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왜 메일을 보냈을까? 딱 그래서 열어보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랑 그건 좀 충격적인 거 죽여버리고 싶고 이 새끼 나쁜 새끼고 파렴치한 놈이고 살모사 새끼고. 메일은 양 상사가 동기인 조 수사관에게 이 하사를 경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하사가 수사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 들고 5년이 지난 지금에서 왜 다시 또 나한테 이러지? 충격적이었고 화도 많이 났고 충격적이었고 좀 되게 막 혼란스러웠어요. 많이. 막 머릿속이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 하사는 메일을 캡처하고 본문은 따로 복사해 총 4장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은 삭제했습니다. 도중 아이디는 공개가 된 상태였고 이미 메일을 클릭하게 됐으니 두 번, 세 번 봐도 다 티가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다 어차피 한 번 본 건데 당연히 다른 병사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음 날 조중사가 출근한 직후 이 사실에 대해 바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오자마자 제가 바르게 했으니까 출근해서 뭐 조금의 결례도 없이 출근해서 이제 걸어와서 책상에 앉자마자 제가 바로 보고를 했으니까 뭐 한 10초도 없었죠. 10초의 간격도 없었고 바로 보고했습니다. 이 하사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그것도 5년 전 폭행 사건 가해자가 보낸 메일. 그러나 그는 그 메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자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 하사는 자신을 음해하는 메일을 보낸 양 상사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길 생각했지만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오직 이 하사가 업무 중 무단으로 선임의 메일을 확인하고 삭제한 것만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뉴스타파는 공군 측에 이 하사의 행위만 문제 삼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공군은 개인 메일을 본 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이 하사의 부도덕한 처신에 대해 비난한 내용이라고만 판단했습니다. 개인 간의 메일이기 때문에 이 하사를 매도한 내용은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사의 변호인은 이 하사의 행위가 자기 방어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아, 이것이 우리 부대원들한테 전파됐을 때 또 지금보다 얼마나 더 극심한 또 왕따와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우려해서 일종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로서 그걸 삭제했다고 봐야 되죠. 결국 이 일은 이 하사가 양성 수사관에서 해임되는 사유가 됩니다.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관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년 전 가혹행위의 가해자가 보낸 한 통의 메일로 인해 이 여사는 수사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5년 전 사건과 양성 수사관 해임은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5년 전 사건의 가해자가 아직도 그 이메일을 보내서 그 동기들이나 다른 동료들로 하여금 얘에 대해서 왕따와 괴롭힘을 선동하는 행위가 지속됐다는 것의 근거이고 그것이 또 이 사건의 핵심적인 하나의 동기였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5년 전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5년 전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동기에게 왜 이런 메일을 보낸 것일까? 그 친구가 수사계라는 어떤 군대 내에서 힘을 가지는 것이 순간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들은 그 자신의 동료들을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수사원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메일을 보낸 이유는 이 여사가 수사관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5년 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던 가해자는 5년이 지나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겠다는 목적으로 한 통의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가해자는 덮어주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안기는 현실은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5년간 고립되어 살아왔고 1년간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도 버텼는데 이젠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화가 너무 나왔습니다. 부당하게 해임시키고 불이익 주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할머니 혼자 두고 먼저 가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여사는 이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를 지난 6년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군대 문화의 실체와 그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건 진실을 밝혀야 되고 진실 규명해야 되고 정식적으로 촉구를 하겠다. 이익은 지든 어차피 죽으려고까지 했으니까 뭔들 못하겠냐. 죽기보다 진짜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